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안녕하세요. 알로하라로 첫 데뷔 솔로를 하게 된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코칩 쿠키. 초코칩 쿠키. 우리 단둘이 달콤한 시간을 나누고. 해시태그. 이번 해시태그는 알로하라입니다. 뭔가 저만의 그런 앨범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함께 앨범에 녹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번 앨범에 딱히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조금 큐티 플러스 섹시가 있어야 저는 그러니까 모든 팬층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메이크업이나 이런 좀 스타일링을 표현하기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소화하고 그런 말 잘해야 돼. 소화 능력이 조금 더 좋다. 네. 네, 이번 해시태그는 초코칩 쿠키입니다. 초코칩 쿠키 좋아합니다. 다른 과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초코칩 쿠키 가이드를 받았을 때 그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빈티지스러우면서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귀여워요. 누가요? 아니요. 초코칩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가사입니다. 네. 초코칩 쿠키는 촉촉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쵸? 뭐 우유에 찍어 먹어도 먹잖아요, 초코칩 쿠키를. 그러니까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뮤직비디오 안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남자친구가 여자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상을 제가 입을 생각입니다. 초코칩 쿠키의 사운드를 많이 살린 눈에 금방 익혀지는 말라버리기 전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창피해. 네, 이번에는 SNS로 저의 닮은꼴을 제가 부탁을 해서 팬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술피치님 공실이 닮았대요. 네. 여기 입 모양이랑 여기 잇몸 웃음이 특히 닮았대요. 정말 난감님께서 치코리타를 닮았죠? 짱기 짱 귀엽대요. 알로하라님께서 네, 인어공주를 닮았다는. 이런 건 좋은 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인어공주 바비. 바비아라. 네, 이번 해시태그는 고양이라 그램입니다. 네, 제가 고양이를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데요. 비코어는 스코티시 폴드라는 그 종이고요. 차차는 친칠라인데요. 제가 집사 노릇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강아지도 되고 싶고 고양이도 되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고양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은근히 그런 강아지들이 볼 수 없는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피코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코가 부르면은 왜 이렇게 일어나요? 아,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조금 무한 매력 있는 건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피코야, 차차야, 너의 집사님이야. 항상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항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네, 이번 해시태그는 기대하라입니다. 네, 저희들의 이제 멤버 없이 저 혼자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 아, 구하라가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조그만 기대. 이번 앨범 그냥 가지고 나와봤는데 그 다음 앨범이 또 기대가 되네? 뭐 이런... 일단... 기대보단 그냥 무사히 그냥 걸그룹 대전 사이에서 혼자 솔로로 외로이 잘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일이 하고 싶네요. 뭐 언젠간 하겠죠? 이번 앨범의 목표는 1위보다는 그냥 아, 구하라가 솔로를 가지고 나왔네. 1위까지 욕심을 가진 적은 없어요. 초코칩 쿠키 R&B 버전과 함께 그리고 쿠키 말고 조금 케이크 버전 뭐 이런 건 음료수 버전으로다가 가사를 또 예쁘게 써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듣고 싶으시면 초코칩 쿠키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제 솔로 앨범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요. 음악방송이랑 라디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네요. 제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될지 카라 앨범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초코칩 쿠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시태그 구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단둘이